저는 이걸요, 그 이 칭찬받은 네 사람의 그 믿음의 중심이 저는 삼각다리라고 생각합니다. 그 카메라 같은 거 놓을 때 보면은 다리 세 개가 딱 균형을 이루어야 되지 않습니까? 둘 중에 하나만 부실해도 넘어지거든요. 이 삼각다리예요. 첫 번째 다리가 뭡니까? 이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. 그런가 하면 두 번째가 예수님에 대한 신뢰. 그리고 세 번째가 행동하는 믿음. 이 삼각다리가 조화를 이루었기 때문에 그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이 세 가지가 참 중요한데요. 저는 오늘 이 용어를 하나 만들어 봤습니다. 3 플러스 1 교훈. 네, 요새 할인마트를 너무 자주 가, 심부름을 자주 가가지고, 이거 사면 플러스 1, 뭐 이런 게 있잖아요. 여러분, 우리 개개인이 이 세 가지 삼각대리,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 하나, 둘째, 예수님에 대한 신뢰, 셋째, 행동하는 믿음, 각자 각자가 이것으로 쌓여졌는데, 이것만 가지고는 중풍병자 못 살렸습니다. 그래서 3 플러스 1이에요. 결정적인 플러스 원이 뭐예요?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해보세요. 어떤 이런 약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과 예수님에 대한 신뢰와 행동하는 믿음, 삼각다리를 가진 믿음 충만한 어떤 사람이 자기 혼자 이제 나 지붕 뚫고 이 사람 내리겠다고 메고 갔으면요, 떨어뜨려 죽였을 거예요. 그래서 3 플러스 원이에요. 혼자는 안 되는 겁니다. 이런 마음을 가지고, 합치된 마음을 가진 네 사람이 서로서로 균형을 이루면서, 조화를 이루면서, 그래서 3 플러스 원인 거예요. 제가 가슴이 아픈 건 오늘 한국교회는 1-1이에요. 너무너무 충만한 이 사람이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만 많아가지고, 너무너무 생각이 많고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많은 이 사람하고 나누면 1 플러스 1이 돼가지고 시너지 효과를 내는 게 아니라 맨날 1-1이에요.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네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서 그 세 가지 아름다운 믿음의 정신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다 하더라도 혼자로는 절대 불가능했다.